명상의 희열만 느끼다 나오시면 늘그 모양입니다. 명상 없으면 죽어요, 여러분. 근데 현상계에는요, 명상 없이도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. 명상해야만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아직 하수입니다. 고수는 명상 없이도 이미 참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명상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.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해서 바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깊은 명상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.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 또 받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. 하지만 깊은 명상에 안 들어도 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욕심을 어떻게 양심으로 이기라고 다 지금 나한테 정보를 주는데 요거 못 따르면서 명상을 찾는다는 건 엉터리입니다. 아시겠죠? 매 순간 명상에 들건 말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홈쇼핑에 어디 들어가셔서 막그 물건에 막 탐욕이 일어나서 죽겠는 상황도 마찬가지.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. 그렇죠?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요. 언제든 어디서든 지혜롭게. 깊은 명상에 그때 못 들죠. 마음이 이미 그막 지름신이 막 강림해 있는데 지름신이 강림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. 거기서 지혜로운 생각할 수 있어요. 아공, 복공, 구공이 평소에 딱 머리에 박혀 계시면요. 그 짧은 순간에 지름신과 함께 신나게 지를 때도 여러분 육바람일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지릅니다. 그게 진짜 깨어 있는 거죠. 깊은 명상에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. 아,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가 바로 폭탄, 막 팩트폭격 날리면 여러분 또 5분 명상하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. 어떻게 그래요? 바로 욕하면 바로 육바라밀로 거기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. 그게 선이에요. 제가 육바라밀 안에 있는 선은 깊은 명상만이 선이 아니고 그것도 선이지만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선이에요. 지금 정신 차리고 있다가 뭐가 날아오면 육바라밀로 탁 쳐내는 게 선이에요. 그럼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명상을 안 하네라고 할 수도 있죠. 늘 정신만 차리고 사니까.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다 육바라밀에 맞아요. 근데 그 옆에는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삼매에 들어요. 근데 입 열면 육바라밀 어긋나요. 그렇죠? 넌 입을 다물어야겠다. 준우 잘때 천사죠. 애들 잘때 천사죠. 입 열면 막또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.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도인이라는 게참 슬픈 일 아닙니까? 도인. 저분 훌륭한 도인이셔. 근데 입 열면 사람들이 떠나요. 아, 이상한 말만 하니까. 가능합니다. 왜? 육바라밀 중에 한 덕목만 개발한 경우. 다 가능해요. 보시, 막 나눔. 막 옆에만 가면 뭘막 자꾸 앵겨요. 막 주고.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. 자꾸 막 보시, 막 갑자기 막 입던 양말 벗어서 주고. 됐다고 해도 아니라고. 나는 보시를 해야 내가 사는 맛이 난다고. 보시 성애자예요. 아시겠어요? 보시 성애자입니다. 근데 자기는 자기가 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. 왜? 분명히 이것도 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랄 같은 거예요. 진리 중에 한 귀퉁이를 잡고 있으면 분명히 진리에서 오는 자명감이 있어요. 근데 그만큼 찜찜함이 커요. 왜? 한 귀퉁이만 잡았으니까.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자기가 오판하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. 분명히 자명한 게 있거든요.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.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명함이 있어서.